1496년 피렌체 어느 솜씨 좋은 청년 조각가가 사기 행각을 벌이다 로마로 몰려왔습니다. 르네상스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고대 유물을 수집하는 취미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라파엘레 미아리오 추기경은 고미술상으로부터 잠자는 큐피드 조각 한 점을 구입합니다. 유물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온 추기경은 자신이 구입한 물건이 유물이 아닌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진품은 아니지만 모방한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본 추기경은 수소문 끝에 위작을 만든 조각가를 찾아냈고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로마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로마로 불려온 청년이 다름 아닌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였습니다. 1496년 6월 25일, 21살의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처음으로 로마에 발을 딛게 됩니다. 위작에 대한 보상으로 리아리오 추기경은 새로운 조각상 한 점을 제작해달라고 요구했고,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으로 수로신 바쿠스 전신상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추기경은 이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은행가 자코포 갈리에게 넘겨버립니다. 이 무렵 프랑스에서 교황청으로 파견 나온 그로슬레 추기경이 젊은 조각가에게 한 점의 작품을 의뢰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미술사 최고의 걸작 피에타입니다. 슬픔과 애도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피에타는 죽은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담은 도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리스도를 애도하는 장면에서 유래한 도상입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조각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인체 묘사와 그 엄숙한 분위기가 탁월한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공개되자 찬사가 아니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나치게 앳된 얼굴을 지니고 있으며 어머니와 아들의 인체 비율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실제로 작품을 보면 성모 마리아의 풍채와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지나치게 왜소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로렌조 데 메디치의 눈에 들어 메디치 가문에서 최고의 인문학 교육을 받았던 미켈란젤로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종교적 신념과 미학적 해석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정숙하고 순결한 여인은 영원히 늙지 않는다. 과연 이 말에 누가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과 어머니의 인체 비율이 맞지 않게 보이는 것도 미켈란젤로가 의도한 것입니다. 모두가 정면에서 이 숭고한 장면을 바라볼 때 천재 조각가의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거울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 피에타를 내려다보면 두 인물의 인체 비례가 완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로 위대한 걸작 피에타를 완성한 미켈란젤로는 일평생 신을 향한 진정한 헌신과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미술사 최고의 걸작들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